일기 첫 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대에 가고 나서 만만한. 아, 근데 이게 가능하나? 좋아요를 누르는 게 이게 잘안돼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 눌러주시면 돼요, 선배님들. 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초저수님, 어마무시한 패급인 제 후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남에는 해감대, 그러니까 해안 장비 감시 대대가 있어요. 영상을 보니 관심병사, 패급 참교육 등등 다양한 소재가 있었는데요. 제 후임으로 들어왔지만 결국 전출을 가게 되어 참교육을 당한 친구가 있어서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발단입니다. 저는 운전병으로 입대하였지만 행보관님께서 행정병을 받지 않아서 행정 업무와 운전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렇게 전입 후 일병 5호봉까지는 두 가지 업무를 하며 선임들의 꼬장과 행보관의 분노를 참아가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12월 중순에 제 행정 부사수 겸 마투임이 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마투임의 존재를 반가워하며 잘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분대에서는 마투임이 들어오면 맞선임이 PX에 데려가서 사고 싶은 것 전부를 다 사게 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부대든 간에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친병이 오면 좀 이것저것 사주는 거. PX에 데려가서 세면도구와 과자, 냉동 등을 사주고 막사에서 먹으려고 올라가던 차에 혹시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임이 다짜고짜 하는 말이 취사병으로 보직 변경을 할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낭패입니까? 6개월 만에 받은 후임이 오자마자 전출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나였으면 좀 빡칠 것 같긴 해. 오자마자 신병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지만 해감대는 연대 편제가 속해 있지도 않았으며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였습니다. 저는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었고 이 친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님께 말씀드릴 수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맞선 님은 아까 말해주지 않았냐, 못한다라고 가볍게 무시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럴 거면은 애초에 뭐 중대장한테 면담할 때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하던가, 자대 와가지고 이것저것 좀 정리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난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사로 올라가 냉동을 먹고 짐 정리를 해준 뒤 생활관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발생하였습니다. 기상 방송이 켜지면 바로 일어나서 친구를 정리를 하고 환복한 뒤 행정반을 청소해야 했습니다. 근데 마투임은 전투복으로 환복할 때까지 자고 있더군요. 혜영아, 요즘 애들 존나 놀러래.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는 최고참 선임과 같이 기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탱이가 없어서 이 친구에게 방송 들리면 바로 일어나라, 내가 어제 말해준 거 까먹었냐, 아침에 청소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알겠다고는 하였습니다. 뭐 대답은 그래도 잘한 거야. 그 이후 점호에서 도수체조도 제대로 안 하고 뛴걸음도 얼마 못하고 그냥 걷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이런 애가 왔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좋든 싫든 A급이든 패급이든 남은 1년을 같이 보내야 하는 후임인걸요. 이 정도면은 천사지. 맞잖아요, 선배님들. 맞죠? 신병 대기 기간에는 인수인계를 하면 화내시는 행보관님 때문에 행정반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친구는 행정반에서 간부님들도 계시는데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점심 식사 시간에 말을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친구는 대답 하나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뭐 고쳐지진 않았죠. 이제 전개입니다. 제가 이 친구와 생활하면서 기억나는 걸 말씀드릴 텐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병 전입주에 저희가 식청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식청은 식당 청소를 말하는 건데 매일 식청이 끝나면 남는 부식을 조금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전입 온지 3일 만에 취식 보행을 하더군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안 됩니까? 라고까지 하면서요. 모르면, 그래, 모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이제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뭐, 100번 양보해서 몰라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러다가 식당 대청소가 있는 일요일에 행보관님이 당직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행보관님께 직접 가서 몸이 아프다, 의무실에 갈수 있겠냐고 하였습니다. 신병한테는 잘해주던 행보관님은 바로 의무실로 보내셨지요. 결국 힘든 일은 또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도 아프다니까 걱정이 된 나머지 식청이 끝나고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룰루랄라 TV를 보며 과자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너 뭐하냐? 라고 물었고 이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라는 한마디만 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신병이니까요. 굉장히 착한 거야. 사연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근무했었던 부대에서의 후임들, 신병들은 A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소리 그래도 많이 했었는데 이 사연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잘하던 친구였어요.
그렇게 찝찝함을 뒤로한 채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펀치로 구멍을 뚫고 문서를 수납하는 파일철도 어떻게 넣는 거냐고 물었고, 이거 알죠? 펀치? 이거 하는 거. 저는 어이가 없어 가르쳐주며 얘 일부러 그러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일머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냥 하나도 못해요. 정말 돌고래한테 가르쳐주면 더 잘하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도 시간이 흐르며 적응 아닌 적응을 하였고, 매일 밤마다 개인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이며 웃었습니다. 제 맞선님이 그것을 보고 뭐 쓰냐 라고 하며 다가갔고, 그 친구는 그것을 가리면서 쓰고 있어. 야, 뭐 써? 이렇게 가리는 거야. 이제 위기단계예요. 이 친구도 행복한님이 당직이면 이상하게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P급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사항이죠. 희귀질환에 걸린 나머지 이번에도 의무대로 가서 아프다고 하였더니 타이레놀 하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무엇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당직 근무 중이신 행복한님께 찾아가 울며 의무병에 약 하나 주고 쉬라고 했다고 즙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군대생활 19년 행복한님도 이런 신병은 처음이었던 거죠. 행복한님은 화를 내시며 그런 걸로 왜 우냐고 다그치시고는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병은 또 전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 난 후 이 친구는 금요일 불침번 막번초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번초 얘기하는 거예요. 04시 30분부터 06시 30분까지인 이 근무는 취사병과 다른 근무자들을 깨우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근무 시간에 소설책을 들고 가서 책에 심취한 나머지 취사병은 깨우지 않았고 근무자는 엉뚱한 사람을 깨웠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능하나? 아니, 소설책 자체를 들고 가는 게 이게 건방주머니에 넣어서 가나? 아이고, 상상하기가 힘드네. 안 그래도 영내에서 입지가 약한 저희 분대는 제가 하루 종일 모든 생활관을 돌며 사과를 하였고 욕까지 들어가며 참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을 가져가지 말라는 제 말에 그럼 불침번 때 뭐합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그냥 고참을 먹은 거예요. 뭐라고 하든 나 신경 안 쓰겠다. 그냥 이 상황이 온 거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 대답에 저는 근무 시간에 근무해야지 책 읽는 게 당연한 거냐? 라고 말하였고, 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찡그리며 그냥 쓰던 일기를 마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정입니다. 이 친구가 휴가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맞선님은 이 친구가 쓰던 일기장을 놓고 갔기에 장난으로 일기장을 훔쳐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일기 첫 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교대에 들어왔다. 훈련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은데 싸지막이랑 전화를 빨리 쓰고 싶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 두 번째, 힘든 훈련이 다 끝났다. 자대에 가고 나서 만만한 선임들이 있으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후임이 들어오면 갈궈야겠다. 이렇게 일기장 첫 부분에 써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고참도 이제 잘한 건 아니겠지. 그거를 이제 몰래 봤다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하도 좀 문제도 일으키고 뭔가 이상하니까 혹시 몰라서 이제 봤던 것 같긴 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뒷장으로 넘겼는데 자대에서 쓴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박병장, 이병장님은 좋은 대학교도 나오시고 착하시다. 나한테 잘해주시고 배울 점도 많다. 두 번째, 김상병 얘는 뭐라고만 해서 짜증나지만 그냥 만만하다. 세 번째, 이일병 본인이에요? 이 새끼는 하나하나 지랄하고 자꾸 하지 말라는 게 많다. 지나 똑바로 할 것이지. 병신 같은 새끼. 이렇게 써져 있었대. 근데 만약에 제보자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손발이 떨리고 소름이 돋으며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면서요. 실은 이 친구에 대해 최고참에게 말은 했지만 군대장을 맡으며 큰 소라는 피우고 싶지 않아. 그런 애 아닐 거다. 너네들이 조금만 참아라. 라며 저희에게 말을 했기에 더욱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을 행정반으로 가져가 스캔을 하고 간부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얘 언제부터 이랬냐고. 안 되겠다.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편제고 뭐고 무조건 보내야 되는 거야. 이 친구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단에 주특기 변경과 보직 변경, 인사 명령을 바로 올리시고는 이 친구가 복귀하기 전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결말입니다. 이 친구는 복귀하고 나서 전출을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하던 취사병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고향인 광주가 아닌 땅끝 마을 해남에 있는 격오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격오지 실장님께 감시 잘 해야 된다. 이런 일기도 쓰고 정상인 애는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친구는 전출 직전에 저와 제 맞선님한테 와서 저 갑니다 딱 한마디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잘 된 거지. 그냥 보내버리는 게 이제 본인들도 속 편하고. 저와 제 맞선님은 운전병이기 때문에 해남에 줄곧 내려와 이 친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격오지에 가서 취사병으로 일하며 휴가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외출 외박을 나가도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 그리고 버스를 타도 1시간은 가야 하는 시내, 광주까지는 대략 2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관리는 정말 고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때문에 오히려 현역에서 잘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고생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따름입니다. 현재도 고생하시는 현역분들 화이팅 합시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이런 친구가 현재 부대에서 얼마나 있겠냐마는 문제는 이제 이런 친구가 왔었을 때 이런 친구를 걸러낼 수 있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휘관분들께서 잘 살펴서 해줘야 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솔직히 싶습니다. 오히려 군생활 잘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엄청 피해가 갈 거 아니야.